속속이던 고릴라가 없어지니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와. 아, 속이 아주 시원해. 내가 저게 어? 눈물이 나지 않지?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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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3주 전에 와 아주 좋은 안녕하세요. 뭔 일까지 제 여쭙고 싶은 게 검은 옷이 아니고 결혼식 오신 모습을 내시네요. 사실 지찬님께서는 은별이랑 전혀 일면식이 없다가 은별이 사진을 몇 장 보내드렸습니다. 인스타 사진을요. 아이고 자 사기 사진 보냈어요. 아직 얼굴을 못 보셨어요. 오늘 준비한 순서로는 게스트분들은 아마 오는 대로 간단한 소개와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참여하지 못한 다른 스트리머분들의 추모 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모 영상 어떤 영상을 보시든 우리는 웃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을 여러분들은 모두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발! 내 눈! 이렇게 안 돼. 얼굴이 커. 웃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조임은 낭독하겠습니다. 저 진짜 좀 못해요. 가네시의 영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은별아, 나 가네라고 해. 너가 죽었다길래 이렇게 조이를 표현하는 영상을 남겨봐. 나 너무 슬퍼.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어. 너가 죽은 김에 이렇게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서 영상을 보내봐. 너 컴퓨터 책상 뒤에 내 코딱지 붙였어. 이렇게 파가지고 몰래 살포시 떡 하고 붙여놨어. 비상식량으로 여주게 꺼내먹어. 아! 죽어서 이제 못 보겠구나. 그러면 은별아 거기서 잘 지내. 그럼 안녕. 두 번째 영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별님? 씨발 제 이름도 모르잖아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선 편하시길 빌어요. 누구예요? 제 친동생입니다. 다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아 네 소식 들었다. 뒤졌다며 진짜 정말 밝고 멍청하고 병신 같고 얼굴도 빠았고 목소리도 빠았고 방송은 맨날 대충대충 하고 빚도 많고 그랬지만 그래도 넌 정말 나한테는 소중한 여동생이었던 것 같아. 네가 평소에 맨날 나한테 들이대고 그랬었잖아. 무슨 나 보고 싶다 술 한잔 하고 싶다. 언제? 지금 네가 뒤지고 나니까 너무했던 게 아닐까 하는 후회감이 조금은 없지 않아 드는 것 같아. 제발 거기서는 주제 파악해서 잘 살길 바래. 은별아 너 근데 빚은 다 갚고 간 거지? 내일부터 여기에 모두 빨간 딱지 붙이기로 했어. 다음은 핑크군입니다. 실례지만 저분은 누구?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 왜 데리고 온 거예요? 소식 다 들었다. 그 어린 놈이 너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렇게 빨리 가니? 어? 비트 옹호에 해줬던 게 벌써 1년이 다 되었다. 그때 생각하면 뭐 잘 죽었다 싶기도 하고. 아야 그건 아니고 그래 이왕 미국 간 김에 하기 쉬워라. 저분 누워서 영상을 찍으신 건가요? 그분은 싸움을 잘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은별이 맛있었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은별이 처음 만났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앞에서 중학생 6명에서 한 고릴라를 때려보실 때였어요. 제가 가까이 가서 동물을 괴롭히지 말고 초등학생 일진들을 내쫓고 나서 어린 고릴라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은별이가 했던 말이 있을 때요. 우호 은별이는 그 후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집안에 빚을 만들고 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
학생실에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서 제가 언제요? 무면허로 건물 기부를 파손하고 다니며 다른 일도 잡아본 적 없어요. 깜빡만 두 번이나 갔다 왔어. 날 좋아하지 마요. 내가 언제? 촉법소년으로 풀려났지만. 촉법소년이 뭐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형을 통해서 은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무조건 누나겠구나, 저보다 네 살이나 어리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끼치 못했습니다. 사실 32살입니다. 야 임마! 언제 알게 됐나요? 어제 알게 됐어요. 정확히는 오늘 12시 넘어서니까 아까 알게 됐죠. 그냥 저는 한마디밖에. 요즘 카메라 기술 좋구나. 아, 새로 오신 분들 소식 듣고 급하게 왔습니다. 빚을 다 못 갚고 갔다고 들어서 천 정도 준비했습니다. 누가 바로 열어봐요. 저도 약속하게 천 정도. 아유, 다 물을 이렇게. 은별이가 아직 못했다 그랬어요. 제가 아주 반전이었군요. 혹시 여기 남성분들도 은별씨가 술 취해가지고 좋아한다고 고백했나요? 저희 모두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저는 그런 건 없고 새벽에 자고 있을 때 자꾸 깨워서 롤을 계속 하자고. 아까 0828님 포함해서 우리 모두 피해를 본 것처럼 여기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별님. 트위치계의 꽃미남 김지현입니다. 소식 들었습니다. 사실 김은별님이 저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먼저 떠나버리니까 딱히 당신 내 취향이 아니어도 마음이 아프네요. 나도 그 좋지 않아. 더 이상 저 같은 나쁜 남자 좋아하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남자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 그래서 얼마나 찌르고 다녔는지. 걸린 게 없어. 저 안 걸렸어요. 걸려서 졌잖아요. 성욱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은별님 소식은 다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아 나이스. 아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야 김사범! 끝입니다. 게임할 때는 여자친구 챙기기가 힘든데 여자친구 챙기기가 힘든데. 제가 자꾸 말씀이 그냥 겹치시는데. 근데 저분은 회색옷 입고 왔어요. 저기 진짜 회색 입고 왔어. 혹시 실례지만 혼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혹시 그러면은 잠깐 보시죠. 은별이하고 어떤 추억이 있으셨는지, 혹시 또 그리고 평소에 서운한 게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렇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은별이랑 평소에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 같은 느낌으로 이제 지냈었어. 저를 연락할 땐 롤 빼고는 연락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냥 놀아나면 장난감 같은 기분이었어요. 심지어 브론즈면서 어디 세븐 실버 승격전이야. 혹시 롤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간간히 그냥 취미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론즈예요? 실버입니다. 앞으로 귀신이 말소리 들리면은 저희가 토스를 뿌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제 은별님이랑 그렇게 친하게 못 지내기도 했지만 저도 전분처럼 롤 할 때마다는 항상 연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유미를 하니까 유미도 못하면서 유미를 한다고. 제가 그거 때우는데 두 달 걸렸어요. 롤을 접었어요. 은별이랑 롤을 하죠. 롤을 접었어요. 은별이와 혹시 추억은 얼마나 쌓이셨는지. 사실 제가 롤을 안 해서 딱 롤을 하자고 불린 적은 없지만 롤도 안 하면서 왜 톡방에 들어와 있냐는 등 그 이후로 톡방에도 제대로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꼽을 조건요. 씨발. 다음 그 스트리머 영상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아, 썩 쓸모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곳에선 편히 쉬어라. 뒤에 배고파가 씹혀서 누구시죠? 저 근데 어떻게 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놀다 오셨어요? 아니 강남에서 오늘. 네, 김연팔 매니저 적극이라고 합니다. 아, 김연팔 매니저님. 일단 다른 분들 제쳐놓고 먼저 죽겠습니다. 김은별 씨랑은 어떤 관계신가요? 연팔님, 네. 은별이 하고 있던 추억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로 욕하는 격밖에 없어가지고 대단히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예 은별이가 새벽마다 잠들 때 되면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오빠 롤 할래? 맨날 이래가지고 그때마다 빡쳐했는데 그때마다 롤 해줄걸.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은별이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새벽에 롤을 하자 질렀지만 정작 롤은 혼자 하였고 부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또 스트리머분들의 졸 영상을 또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아 하늘에선 잘 지내고 은 아가는 아가라서 별이 됐어. 별 아간 중간에 끊겼습니다. 다시 보내진 않았어요. 은별아 무슨 일이니 이게. 마르코입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너였는데 5월 안에 커미션 작업 다 해준다고 해놓고 연락 한 통 없었을 때 그때 한번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볼 걸 그랬어. 하늘에서 누리지 못한 거 다 누리고 언니도 너 덕에 맛있는 육개장 먹고 조심히 들어갈게. 다음은 아 은별님 안개입니다. 저희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은별님이 죽어버렸다니. 뭐 먹고 있는데? 은별님 너 도대체 너 은별님을 다시 볼 수 없다니 좋겠다. 이번 생에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 다음 생엔 돌로 태어나 아프지도 슬프지도 않는 돌로 태어나. 은별아 행복해야 돼. 나서 엉덩이 좀 대주시겠습니까? 남들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같이. 네, 이분 보시죠. 아 예, 일단 옐라님하고는 거의 초면 거의 뭐 대화를 많이 보지 않았는데. 저희 대화 몇 마디 봤죠? 다섯 마디. 마지막.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채미 미모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은별이는 항상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행동력이 강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은별이 안타까운 소식 듣게 돼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몇날 며칠 고심하며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은별이가 새벽마다 계속 전화를 했던 그런 진짜 은별이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뭐. 여기 혹시 또 은별이가 고백했던 분 계십니까? 상품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장례식에 누가 상품을 주냐고요. 뭐 하는 짓인데요. 널 위해서 충곡 준비했으니까 그곳에서 꼭 들어줘. 잘 없을적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